이제 신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신발은 데드스탁 제품을 재해석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데드스탁이라는 게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다 보니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베이 같은 데 보면은 나온 지 얼마 안된 제품인데 데드스탁이라고 해서 파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안 만드는 제품들, 아니면 이제 만들고 나서 제거 몇개 없는, 몇개안 남은 그런 제품들을 데드스탁이라고 해서 파는데,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데드스탁은 빈티지 용어고요. 그러니까 예전 제품인데 이제 신지 않은 새 상품,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세월이 지나면서 크랙도 생기고 색바람도 생기고 그런 상태의 신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던 브랜드 디자인팀에서 이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족의 데드스탁 제품을 확인을 했고요. 그 제품들에서 보이는 공통적인 특징을 이 신발에 담아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발을 보면은 이제 크랙도 표현을 했고요. 색바람도 표현을 했는데, 이 신발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빨간색 가죽 부분 역시도 그 세월이 오래 지난 듯한 느낌을 표현을 했는데, 이 빨간색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해주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이 크랙만 있는 신발로 알고 계시는데, 이 신발은 이 빨간색 부분도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이 신발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한번 꺼내 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네트로 오지 제품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은 이 제품의 이 빨간색 부분이 광택이 없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가죽이 시간이 지나면은 기름기, 그러니까 유분이 빠지면서 어떤 가죽은 이렇게 광택이 없이 약간 매트한 느낌으로 변하고요. 그리고 어떤 가죽은 이흰 부분처럼 크랙이 생기곤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죽은 이 검정색과 같은 크랙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 신발은 가죽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니까 신발이 가죽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변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아쉬운 게 있는데, 이렇게 로스트 앤 파운드라는 컨셉을 위해 기존에 그 스크래치에 좀 강한 그 광택이 있는 가죽을 사용하지 않고, 이 광택이 없는, 광택이 죽은 듯한 이 가죽을 사용을 했는데, 이게 데미지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크래치가 굉장히 잘 생깁니다. 그리고 이 크랙을 보시면 뭐 GD포스나 그런 것처럼 좀 갈라지거나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 눌러보면은 이거는 이게 떨어진다기보다는 오히려 벗겨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 약간 들떠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 안쪽에 가죽까지 갈라져 있는 느낌은 아니고요. 겉에서 봤을 때 시각적으로 이제 미학적으로만 좀 갈라진 듯한 느낌이 있는 거라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벗기지 않는다면은 떨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완전히 흰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월이 지난 듯한, 약간 에이징된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미묘한 차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검정색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따가 뒤에 영상에 붙여놓겠지만은 좀 흰색으로 좀 문질러 볼 겁니다. 흰색 장갑 끼고서. 이렇게 많이 벗겨질 것 같진 않거든요. 떨어질 것 같진 않은데, 그건 이따 뒤에 영상에 좀다 리뷰하고 나서 뒤에다 좀 붙여놓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밑부분, 이 흰색 부분 역시도 좀 아세톤으로 좀 지운 거 뒤에 영상에 좀 붙여놓겠습니다. 두 개는 지금 제가 안 해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지금 이따가 해볼 거고. 그리고 지금 이혀 부분, 이 부분도 색깔이 유독 좀 붉은 빛이 도는데, 안쪽에 이 스펀지 같은 거죠. 안쪽에 이 패딩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렇게 변합니다. 그거를 좀 표현을 제대로 해냈고, 그리고 지금 이 수우시 같은 경우에는 하로 라인에 가까운 수우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트로 오지 제품보다는 큽니다. 요즘에 나오는 제품들보다는 크고, 그리고 이윙 로고 검정색 부분이 양각으로 되어 있고요. 이 TM이라는 글자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혀 부분에, 이턱 부분에 로고를 보시면은 기존의 레트로 오지 제품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모양이 조금 다른데, 다른 제품들하고 비교한 걸 보시면 확실히 다르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제품의 느낌을 표현을 했는데, 날짜도 조금 큰것 같고요. 그리고 수시 모양하고 이 글자하고 붙어 있는 상태도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아주 연한 미색으로 에이징된 듯한 미드솔을 가지고 있고요. 뒷부분을 보시면 일반적인 레트로 오지 제품보다 조금 높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은 8호 라인도 아니고 레트로 오지 라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서 언급했듯이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해서 두 가지가 적절하게 섞인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 여러 가지 바지, 뭐 바지 열몇 종류 하고 해서 신고서 영상 따로 올리긴 할 건데, 뭐 사이즈가 하면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는데, 뭐 반업에서 1업 정도 하면 되긴 할 겁니다. 제가 아직 안 신어봐서 기존에 또 나오던 제품하고 약간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근데 뭐큰 차이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냥 기존의 제품 그대로 신으면 될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어보고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분 중에 이게 페인팅 된 건지 궁금해한 분이 계셨는데 이게 아마 지워지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다른 약품에는 지워질지 모르겠지만 아세톤에는 안 지워지거든요. 쉽게 지워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검정 게 묻기는 했는데 뭐 각질이 벗겨지는 정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신을 때 이거 뭐 각질 떨어질까 봐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